제 링크상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I live long day. 안녕하세요. 찬란하다 나이 타나입니다. 오늘은 울산 뉴에코에 가서 촬영이 있을 예정이에요. 일단 유에코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진짜 고래 모양처럼 생겼다. 이렇게 머리, 배, 꼬리. 지금 컨벤션 센터에 도착을 했고 제 1일 매니저 효리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1층에 이렇게 로비가 보이는데요. 새 건물이라 그런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로케이션 보고 곧 촬영. 포항의 랜드마크는 포스터인가? 서울에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는 광화문 그리고 남산타워죠. 근데 이제 울산은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와. 네, 랜드마크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라이딩을 촬영을 하고 있죠. 이런 영상. 장관 아니야? 오늘이 사실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울산만 날씨가 좋아요. 이 정도면 신이 부어진 거 아닌가. 아... 딱 촬영하라고 오늘. 울산이 왜 고래가 유명하냐면 울주군에 있는 방구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안각화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외까지 로케이션 확인 후 유에코의 가장 큰 장점인 전시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진짜 넓다. 거의 경기장인데요? 와, 여기는 오, 라이딩 하기도 너무 좋아요. 기둥도 없고. 아니 진짜 되게 건축적으로 기둥을 없이 크게 짓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기둥 하나도 없이 제 링크상입니다. 와. 나 여기서 스케이트 타다가 많이 지치겠는데요. 와 진짜 약간 무대 서는 기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약간 대회 나가는 기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선수 시절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작품을 가지고 무대에 서보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작품 촬영 들어갈 때는 무대에 서는 것처럼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스케이트장은 한 이거의 반만 한 것 같아요. 진짜 경기장. 그럼 진짜 오늘 힘들겠네요. 평소보다. 다민이네 집입니다. 어서 와. 아, 이 넓은 데에 혼자 있으니까 조금 작아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내가 1년 타면서 청소해야겠다. 오, 조심하세요. 자, 라이딩을 하면 어떤 스피드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물에서 점프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고래가 점프하는 장면. 이 부분만 슬로우로 찍으면 어떨까? 아. 지금 보이는 올리는 팔 동작은 고래가 이제 점프 떨어질 때 물이 튀기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원래 보통 인라인을 타면은 한 몇 번만 밀면 끝에 도착하고 몇 번을 밀어야 돼. 거의 내 스피드 스케이팅 되는 것 같아. 야. 조심하세요. 고래 치느러미 같아? 어어어. 아니 이게 맞나? 아 그러다 땀 나가지고 앞머리가 다 풀렸어. 썸네일 각인가? 그거 뭔데? 샤나하잖아. 그리고 유에코. 샤나하잖아. X 유에코. 공주로 변신. 사실 공주 아니야. 고래의 지느러미를 표현하기 위한. 오. 더 뒤집기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쭉 해서 빠지면 돼. 아 그러지 말고. 차야 지나가 주렴. 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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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진심 호랑이 제 말이다 진짜.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매우 피곤해가지고 혹시 초췌하게 나. 지금 약간 뭐요? 약간 힘듦이 얼굴에 보여요. 안 힘듭니다. 와 근데 이거 카메라 화질 되게 좋다 진짜. 그럼. 아이폰 12 프로네. 그니까. 광고. 베이킹입니다. 가자 이대로 너도 나도 불안해.
광장 7시간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저기만큼 넓은 곳에서 촬영하기도 처음이어서 저렇게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안무를 하는데 예쁜 샷이 나오겠지? 나올 거야 라는 희망으로 저렇게 끈질기게 탔답니다. 축구장 크기인 전시장 덕분에 저는 아주 피땀나는 강행군을 경험을 했고 그만큼 예쁜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영상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전시장이 너무 커서 아 근데 특별한 거는 약간 기둥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뭐 피하고 타고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너무 넓어서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안무해서 좋았다. 진짜 오랜만에 선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